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안녕하십니까 거짓말 여러분들, 거짓TV의 거짓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본에서 친구가 한국에 출장 때문에 온다고 해서 밥을 한 끼 사야 될 것 같아서 한국에서 뭘 대접해드리면 될까 생각하다가 아 그래도 하늘을 먹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캐치테이블에서 우연히 찾았 가게인데 4.8라는 전수라서 굉장히 높은 전수네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여기에 테라스 자리가 있다는 거 옥상 같은 데에서 매춤하시는 그런 느낌이 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선택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투플 나인 역삼정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가게를 제가 네이버로 찾아봤더니 교대점이라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캐치테이블에는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저희는 역삼점을 방문했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후 3시부터 저녁에 거의 10시까지 일요일 휴무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해할 때부터 테라스 자리라는 게 선택에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일단 이해했었고요. 개방감이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으로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이날은 저희는 안심 150g 이거 2인분, 안짠살 150g 2인분, 문대기 120g 1인분 이렇게 시켰었고요. 한산전은 이렇게 전식이나 모듬 같은 게 400g, 700g, 900g 여기서도 있는데 이런 걸 자주 안 시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도 본인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하는 부위가 점점 좁아져요. 그리고 확실하게 좋아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모듬 같은 걸 잘 안 시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란찜 시켰고요. 야채, 버섯 모듬 시켰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공깃밥, 무르막, 크크스 이런 거를 시켰었습니다. 하는 된장찌개도 시켰었어요. 여기가 소고기집 중에서도 와인리스트가 괜찮다 싶었던 게 골고루 유명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돈페리니언 같은 경우에도 50만원 정도? 크룩도 60만원 정도라며 물론 가격은 비싸지만 보통 또 비싸게 파는 가게들이 많으니까 비교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레드와인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반찬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팔아 나왔던 게 이것이 문튀김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10년 넘으니까 문튀기 자체를 몇 번 먹었었습니다. 자, 초장 같은 거 하고 마늘 그리고 청양 고추 막 찍어 먹는 게 저는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기 자체는 굉장히 신선도가 있고요. 찍어 먹는 소스도 무난하지만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술 마시든 안 마시든 문튀기 같은 회를 먹으면서 이날은 문튀기 있어서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가면 또 시킬 것 같습니다. 앞에 레몬이나 이제 소금도 있었으니까 레몬하고 이제 트러플 소금 같은 거 찍어 먹어봤는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스가 훨씬 맛있으니까 잠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뜻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튀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떨어지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뭘 자랑하는 건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지 딱 붙어있으면 신선도가 있다거나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일단은 알고 싶네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2,000원 추가해서 시켰던 면랑 추가한 계란찜입니다. 그래서 7,000원 이렇게 되죠. 일본식 계란찜 같은 경우에는 기포가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원칙인데 한국식은 이렇게 저 기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냄비로 빡빡 끓이는 스타일이죠. 똑같이 계란을 사용하지만 계란찜도 기본 이상의 맛을 보여주네요. 역시 뜨거운 것은 뜨거울 때 먹는 게 훨씬 맛있죠. 자, 고기가 왔는데요. 오른쪽에는 안심 150g 2인분, 왼쪽에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저는 1인분 시켰는데 2인분처럼 보이네요. 자, 야채 모듬.
이렇게 테라스에서 먹을 때는 절판으로 브루스타로 주시네요. 내부에서 먹을 때는 석쇠에서 구워주시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르면서 겉에를 구워주시네요. 처음에는 이제 소금 찍어 먹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담백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주시한 느낌은 제가 받지는 못했지만 기본 정도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안심을 좋아하고요. 또 안심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거는 샤토브리앙이지만 오늘은 이 메뉴판에 없었으니까 안심을 일단 담백하게 시작했고요. 자, 이제 안찬살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얀바 그리고 세서미버섯도 올라가네요. 표고버섯도. 자, 안찬살. 보통 일본에서는 이거 하라미라고 하는데 하라미는 일본에서는 양념해서 먹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좋은 고기스럽 그냥 소금만 찍어 먹을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위는 육향 있으면서 기름과 육즙이랑 섞여 있는 맛이라서 저는 소고기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오시,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하이. 맛있대요. 안찬살 와사비 소금 굉장히 맛있다. 이게 맛있어. 자, 한우 된장찌개도 왔었습니다. 이거를 좀더 빨리 시켰었어야 되는데 지금 깜빡하고 있었다가 시켜가지고 이제는 저한테는 이제 한국 요리나 한우 이런 것들은 그냥 집밥 먹는 느낌이기도 하는데 한국에 놀러 온 친구 입장에서는 완전 외국 음식 느낌이 아닌가요? 자, 멸치도 들어가 있었고 스프 자체는 자연스러운 맛이라서 담백하면서 적게 적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밥을 안 시켰으니까 마지막에 명라도 하나 시킬까 하다가 이거를 시켰었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다 먹자마자, 약간 뭔가 맛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겨자하고 식절을 안 넣었던 것 같았어요. 겨자와 식절을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추가해서 먹었더니 훨씬 맛있어졌더라고요. 왜 겨자와 식절을 넣어서 먹을지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읽어줘, 읽어줘, 읽어줘.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뭘 먹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도 괜찮고요. 사이드 메뉴들이 다양하고 와인 리스트도 다양하고 골깨지 프리도 있고 하니까 여기가 오후 3시부터 시작하니까 일자로 딱갈수 있는 가게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가성비도 어느 정도 괜찮고 맛도 보상되어 있다는 면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갈수록 이렇게 무드 있는 분위기 좋은 가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 가기 전에 분위기 안에서 소고기 먹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런 가게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놀러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